안녕하세요.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사전입니다. 이번 연도도 솔로 탈출은 글러먹었고 지구를 버리고 이 세계로 같이 떠나실 용자님을 위해서 맥심에서 맥과사전 PD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듯한 따뜻 훈훈하게 보내시라고 맥심에서 추천하는 이 세계 아랫물 시작합니다.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한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는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만화입니다. 미궁 도시 오라리오에서 펼쳐지는 모험기를 그린 만화로 별 볼일 없었던 주인공인 벨클라넬이 길드 개념인 파밀리아에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찔러넣어보다가 싹 다 입국컷 당하고 마지막에 별 볼일 없던 에스티아 파밀리아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왜 추천했냐면 어찌 보면 뻔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 일단 주인공에게 헌신하는 신에스티아와 주인공에게 발에 줄줄 쫓아댕기는 친데레 캐릭터 릴리루 가데 고난과 역경을 겪고 환락가에 들어왔지만 주인공이 구해져서 주인공을 위해 헌신하는 몸도 마음도 착한 산조노하루임에 게다가 무려 릴리루 가데와 산조노하루임에는 스윈이라고 스토리는 그렇다 치고 이 세 명의 히로인들이 주인공을 가지려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 틈만 나면 덮치려는 장면들이 괜히 덕력을 도키도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애니입니다. 당신의 성향이 쓰엠이라면 딱 맞는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히라모토 아키라에 일단 장르는 코미디인 만화 감옥학원 처음엔 뭔 모르고 프리즌 브레이크 느낌인가 하고 봤다가 정신 차려보면 병맛 에로 개그 골든주스 가슴 우정 피엘이 섞인 든든한 국밥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래는 여학교였으나 갑작스러운 교칙 수정으로 남녀공학이 되면서 남녀 성비가 1200명 대 5명이 되어 일어나는 학원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감옥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상 야식구리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상당한 그림체와 스토리, 히로인들의 압도적인 몸매와 작가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만족을 넘어 흡족한 장면들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이게 왜 이 세계나 싶겠지만 응 이런 거 현실에 없어. 아무튼 이 세계임. 아 맞아, 이건 비밀인데 모검 열판을 보시면 그게 상당히 인터넷 게임마다 게임 세계에 빨려들어와 펼쳐지는 주인공 미치오의 모험을 담은 만화. 이름 자체에서도 이 세계 미국 RM 다 들어가 있는 미친 애니메이션. 바꿔 없는 수위에 바로 눈 돌아가는 상당한 작품인 소가노 사치의 라노벨을 원작으로 한 이 세계 미국에서 RM을 원래는 이 세계 미국에서 노예 RM을인데 거멜로 노예를 삭제한 제목부터 상당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미치오가 노예 상인에게 홀라당 넘어가 한 명 한 명씩 노예의 신분인 파티원을 구하게 되는데 그 파티원이 록사느, 세리, 미리아, 베스타, 루티나까지 총 5명입니다. 다른 작품들 보면 주인공이 고자새끼 마냥 답답해 미치는 데 반해 이 만화는 일단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면 물론 빠꾸 없는 서비스 시대로 괜시리 파그레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낮에는 던전 가고 뜨겁게 밤을 보내는 그런 무탄 스토리로 괜시 우방주의하게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면 이 만화 추천드립니다. 혼자 보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릴 생각.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가 나밖에 없다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애니메이션 바로 종말의 RM입니다. 남자만 죽이는 바이러스로 99.9%의 남자가 사라지고 주인공을 포함한 5명의 남자가 RM을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무담을 해결할 만화입니다. 주인공이 상당히 고자새끼인 관계로 주변 히로인들이 점점 수준을 높이면서 주인공을 꼬시는 재미가 있을 뿐더러 얘도 쟤도 아니 모든 여자가 주인공과 야스하려고 이 악몽 물고 달려오는 그런 미친 애니입니다. 괜시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주인공의 빙의에 한편 한편 애니를 보다보면 주인공 이 새끼 진짜 고자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괜시리 노골적인 장면을 주길에 감사하기도 한 그런 애니로 괜시리 배시시 웃게 되고 괜시리 주인공에게 욕하게 되는 그런 괜시리 야식구리한 만화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준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스토리는 물론이고 작화까지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미국에서 RM을 이건 정말 진짜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여러분들의 인생 RM 애니메이션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다음화 보러 가보겠습니다.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 사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